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언더코팅을 준비하고 있는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에요. 국내에 수입되는 SUV 차량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좋은 차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SUV, 대형 SUV 차량 중에 판매량이 가장 좋은 차량. 그건 뭐냐면 그만큼 실용성이 높고 패밀리카로 가장 인기가 좋다는 차량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차량은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과 더불어서 휀다 방음 같이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휀다 방음 같은 경우는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부틸 매트, 진동을 좀 줄여주는 부틸 매트, 진동 소음을 좀 줄여주는 부틸 매트를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시공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휀다 머드 커버 안쪽에 흡음재가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자, 포드 익스플로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 준비 중인데요. 지금 하부에 언더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주요 부품들, 주요 부위,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질의 이런 부품들은 전부 마스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차량 이 외관에는 코팅이 묻지 않게끔 이렇게 풀 커버링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과 휀다 방음 시공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휀다 방음 같은 경우는 SUV 차량들은 승용차에 비해서 주행 시, 고속주행 시에 조금 더 정숙하지가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휠 타이어가 고속주행하면서 생기는 공명음, 그리고 타이어 노면 소음, 그리고 이 안 좋은 길을 갈 때 진동에 의한 진동이 차체로 전달되면서 생기는 진동에 의한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휀다 방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휀다 방음 시공은 이렇게 부틸 매트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시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휀다 흡음재. 흡음재는 휀다 머드커버 안쪽에 흡음재가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 휀다 격벽인데요. 이 앞 휀다에서 도어 쪽으로 이어지는 격벽이에요. 자, 이 부분으로 이제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흡음재, 휀다 격벽 방음 폼매트예요, 이게. 이 언더코팅을 하시는 모든 차량에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로, 이 부분은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이 차량이 국산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하부가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지금 루암 같은 경우도 일단 다르죠. 앞뒤 루암이 지금 알루미늄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앞에랑 네. 뒤에, 그 다음에 앞에, 네,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보면은 프레임이 지금 원래 모노코크 바디가 아니라 이제 풀프레임 바디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다리꼴로 지금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죠. 확실히 튼튼하게 보이네요.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랑 변별할 바가 없어요. 차 가격에 비해서 지금 실내 보강이 안 된 데 아주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국산 차량의 거의 금액에 국산 SUV의 한 두 배까지는 아니고 한 5배 이상 되는데, 국산차하고 별다를 게 없이 이렇게 이 끝 엣지 라인이 실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차량도 실링이 뭐 거의 안 돼 있네요. 그냥 아예 전체적으로 또 네.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실장님께서. 자, 뒤쪽도 보면은 완전히 뭐 안 돼 있네요, 아예. 실링 이런 데서 녹이 나거든요. 제일 빨리 부식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점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알루미늄을 채택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도 훨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부 이 서브프레임, 엔진 밑에 서브프레임을 보시면 우리나라 SUV 차량들하고 틀리게 이렇게 프레임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튼튼할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자, 이제 모든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자, 이제 시공하고 난 후에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드 익스플로러 하부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다 끝나고 이제 건조가 다 됐어요. 그리고 건조가 끝난 다음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공하기 전에 마스킹 및 커버링 했던 부분들을 지금 탈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하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 부위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버링과 마스킹을 해놨는데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렇게 떼고 나면 자, 보세요. 이 볼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확히 볼트만 빼고 코팅이 되었죠. 자, 여기도 이렇게 볼트만 정확히 빼고 시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 이렇게 디스크 로터 자, 이런 부위들도 딱 코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만 딱 빼고 하부의 모든 부위에 시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라믹 플러스 저희 그 제품 세라믹 플러스는 브리지 코리아에서만 시공이 가능한데 이렇게 보시면 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부의 오염 물질들이 잘 달라붙지가 않고요. 이 자체적으로 세라믹 플러스 제품은 이 자체적으로 방수 재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잘 안 달라붙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커버링과 마스킹 테이프 했던 거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거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익스플로러의 그 엔진 밑에 서브프레임 쪽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엔진을 받치고 있는 이 서브프레임 쪽. 정확히 프레임 쪽에만 시공을 하고요. 이 바디 쪽하고 프레임 쪽만 시공을 하고,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엔진 쪽하고 미션,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자, 이런 부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마스킹 처리를 해서 코팅이 아예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무 부싱, 그 다음에 볼트, 이렇게 고무 부싱. 자, 정확하게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는 이렇게 딱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만 빼고 나머지 모든 하체 하부에 코팅이 적용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요 정확한 매뉴얼대로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는 정확히 빼고 시공해야 될 부분만 정확하게 시공하는 고퀄리티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바로 브리지 코리아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16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1688-2526 무료 전화예요. 전화하시면은 멘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지역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샵이 있으면 번호를 누르세요. 그러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 문의, 예약까지 다 모두 가능하니까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폐차시까지 지속되고 방음까지 해결되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겨울이니까 겨울에 출고하시는 차량들은 무조건 언더코팅 하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 유튜브 TV 고퀄 브리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